변함없는 건강지킴이가 되겠습니다. 네, 올해도 어김없이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저희 비타민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신년이 되면 계획들 많이 세우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신년 특집으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비타민 맞춤 다이어트. 다이어트. 예. 그냥 빼는 살이 아닙니다. 오늘은 건강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지키는 최고의 다이어트 비법을 위해서 우리 최고의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박수로 맞아주시고요. 예. 제가 세 분이나 모셨습니다. 예. 모실 만한 분들 모셨습니다. 면면을 보니까 왜 모신지 알겠습니다. 과거. 그때 그 시절. 그때 그 시절. 네. 말랐던 시절. 다이어트가 필요 없던 시절 사진을 공개하겠습니다. 예. 이거 어느 분 사진인지 확인할게요. 예. 우리 조금. 와, 이쁘다. 와! 웬일이야. 조정민 씨. 귀여워. 송혜교 씨. 송혜교 씨 있어. 진짜 송혜교 씨가 있었죠. 조정민 안에 송혜교 씨가 있었지. 너무 이쁘다. 저 때가 한 15kg 정도 빠졌을 때. 아이고. 어머. 근데 정말 화제가 됐었죠. 저때 너무 배고팠어요. 네. 잠도 잘 안 오고 막 그렇죠. 배고픈 얼굴. 자, 두 번째 사진 공개할게요. 네. 어? 이 누구죠? 누구예요? 어머어머. 이 누구예요? 누구야? 어머어머. 오늘 안 오신 분인데. 이병진 씨예요? 이병진 씨. 하지 마. 야. 저게 약간 다이어트를 했을 때인데 아마 수영장에 있을 때 파파라치가 좀 찍은 게 아닌가? 아, 생각이... 진짜? 네. 파파라치가 지금 혹시 그분 아니십니까? 집에 계시는 분? 집에 계신 분이에요. 예. 예. 자. 자. 누구야? 지금이나 찍으면 그때가 나. 그때가 언제예요, 노반장님? 저때 한 30초 되겠죠, 30초. 지금은 어떻게 되시죠? 그래, 알아서 뭐래. 자, 이 사진도 파란이 일어날. 오! 이게 누구야? 저고요. 절대 합성 아니고요. 한 6년 정도 된 거예요. 불과. 야. 제가 참 많이 느끼는 게 네. 저 때는 남자들이 참 친절하더이다. 남자들이 너무 친절하더이다. 홍지민 씨가 세상 살기가 편했어요, 그때는. 홍지민 씨가 다이어트 성공하고 그때 남편분 만나신 거죠? 그렇죠. 다이어트를 다행이네요. 급속하게 성공하고 신랑을 만나서 요요가 다시 돌아오기 전에 얼른 결혼을 했죠. 일명 사기 결혼이라고요? 다이어트 불법 사기 결혼. 놀라시면 안 돼요. 이분 과연 누구실까요? 누구야? 누구예요? 누구예요? 어머, 어머! 어머어머! 얼굴 보니까 이수근 씨인데. 네, 저예요. 예. 진짜요? 예. 아, 저네요. 거긴 91년 사진, 이거는 날짜까지 정확하고요. 그래요. 저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몸무게가 한 47kg 나왔었습니다. 예. 오, 이거 예. 남아있다. 아, 자, 여러분들이 예. 좀 쉽게 이해를 하시라고 저희 뭐 10에서 한 20kg 정도 증가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말씀드릴게요. 네. 200g을 1인분으로 치면은 한 50인분 정도가 더 늘어나는 50인분? 효과가 있는 거고요. 네. 조정민 씨, 예. 배추 다섯 포기를 몸에 2구단이래요. 다섯 포기를 이렇게 하는 이게 이렇게 말이 배추지 다섯 포기 한꺼번에 들으면 상당히 무겁습니다. 만약에 20kg 정도 쪘다 그러면 쌀 한 포대를 몸에 2구단이는 거. 매일 아침 저녁 우리 2구단이는. 어쩐지 어깨가 너무 무겁더라고 20kg씩. 그러니까요.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40대 남성의 32%. 여성의 30% 그리고 50대 여성의 41%가 비만이라고 합니다. 또 비만을 위한 경제 사회 경제적 비용은요 2000년 한 해 1조 8천억 원으로 총 의료비 5%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밖에 비만으로 인해 가지고 고혈압, 당뇨병, 또 각종 심혈관 질환,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암 등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비타민 맞춤 다이어트에서 그 명쾌한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직 다이어트만을 위해 각 분야의 대한민국 전문가가 뭉쳤다. 비만 식이요법의 최강자, 서울 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현 교수, 비만 호르몬 치료의 최고 권위자, 강남 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윤건호 교수,
연령별 체형별 운동 처방의 1인자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스포츠의학센터 박수현 교수 세 명의 전문가가 트라이앵글을 이루어 다이어트의 모든 것을 전격 해부한다.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인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이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가정의학에서 제시하는 건강한 식습관과 체중 조절의 모든 것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께서 아무리 다이어트를 한다 하셔도 체내 호르몬 불균형마저 정상화시키지 못하신다면 비만으로 인한 여러 합병증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와 연관된 여러 호르몬, 인슐린을 비롯한 여러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호르몬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 네, 호르몬.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에 투자하시는 돈과 시간이 꽤 되시죠? 네. 그런데 충분한 효과를 얻고 계십니까? 사람 얼굴이 각기 다 다르듯이 각자에게 맞는 운동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하실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올바른 운동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네. 저희 세 분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먼저 제일 궁금한 게 어떤 분들이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다 비만이고 체중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몸에 체중 중에서 체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을 체지방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체지방률이 남성의 경우는 25%가 넘어갈 때, 여성의 경우는 30%가 넘어갈 때 비만이라고 하고 체중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 복부 비만의 판정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 대한비만학회 우리 판정 기준에 따르면 남자인 경우에는 36인치, 그러니까 센치로 말하면 90cm가 되고 여성인 경우에는 34인치, 85cm를 넘으면 우리가 복부 비만이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박수현 교수님, 이 요요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네, 잘 아시다시피 요요 현상이라는 것은 다이어트 시작했을 그 당시의 몸무게보다 더 높은 몸무게로 돌아오는 것을 요요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요요현상은 보통 식이요법으로만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까지 많이 빠지시기 때문에 지방 이용하는 능력도 더 떨어지게 되고 또 기초대사율이 매우 낮아집니다. 그래서 요요현상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분의 의뢰인이 와 계십니다. 예예. 제일제의뢰인에 대한 간단한 프로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름 조정민, 1984년생, 현재 나이 25세, 아직도 꽃다운 20대, 하지만 몸무게는 이미 50대. 아이고. 작년에도 조정민은 끈질긴 다이어트 도전을 했지만 끊임없는 요요현상으로 한때 국민 여동생에서 현재 푸근한 어머니상으로 꽃다운 있는 우리 조정민 씨. 남자친구를 사랑할 나이에 고기와 통닭을 사랑하는 그녀. 독해. 조정민에게 다이어트란? 하나마나? 아니면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 다시 태어나고 싶다! 삼겹살을 먹고 나서 꼭 공깃밥을 주문하는 그녀. 조정민. 근데 사실 한국 사람들은 고기만 먹어서는 뭔가 해결이 안 된다는 느낌 들죠. 꼭 밥을 먹게 되죠. 먹어야죠, 당연히. 어때요, 정재미 씨?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저기 공깃밥만 먹는 게 아니라 냉면. 비빔냉면에 고기를 싸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런 것도 안 해봤어. 그러니까 고기잖아요. 생선 고기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예. 반찬이요, 반찬. 그쵸, 반찬이죠. 생선 조기 먹을 때는 밥 먹으면서 왜 돼지갈비 먹을 때는 밥 먹으면 안 돼요?